본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정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으셨어요. 기도가 뭐냐 하고 물으시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 저는 그 당시 신앙이 어렵고 평신도였으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망령이 들으셨나. 이제까지 10년 동안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기도가 뭐냐고 물으시는데, 내가 정말 참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도 지워버리고 외면하려고 해도 자꾸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기도가 뭐냐. 그래서 마지막에 대답을 했어요. 저는 옳은지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려 기도하고 입을 벌려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기도인 줄 알고 했습니다. 근데 대답이 없으셔요. 그래서 또 그래도 또 여전히 내 귀에 기도가 뭐냐 라고 들려요. 그래서 아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런 것이 기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저한테 물으셨으니까, 묻는 자가 나에게 정확하게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대답 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기도를 말씀하셔요. 그것만 한다면 우리는 주기도를 갖다가 예배를 드리냐 하나의 끝머리에 가서 죽다 아니면 주기도로 마치는 일밖에 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걸로 제가 생각해서 축도 아니면 주기도로 마쳤어요. 어떤 교회에서 수요일날은 금요일날은 예배 드릴 때 주기도로 마치지 않습니까? 신방이라든가 어디든지 다니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자 저한테 물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생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받았다면,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아마 싸우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으신 거니까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또 무시하려고 해도 자꾸 귓속에 기도가 뭐냐 그렇게 물으시는 데는 내가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 내가 너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고 일러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이 성경 66권 중에 먼저 기도하라고 한 게 있는데, 먼저 구하라고 한 게 있는데,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말씀을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니 그 나라 그 일도 내가 10년간 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40년이에요. 43년 됐어요. 그래 10년 됐을 때 그 말을 들었어요. 아니 그 나라 그 일을 내가 이제까지 구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더러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저게 물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꼬박꼬박 말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물어서 그 나라 그 일이 뭐냐? 아, 그 나라 그이가 그지 뭐냐고. 이장숙 집사님은 괴팍해
아니 무슨 그런 거 다 묻느냐고. 다 아는 사실을. 기도가 뭐냐, 그 나라 교육가 뭐냐 물어보면 다 그런 대답을 해요. 그럴 적마다 두 사람, 세 사람 어느 연만하신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 나라 그 인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선지자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자기가 맡은 구역을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응? 제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뭐가 응? 별다른 게 있겠느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다 구하라고. 그게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니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가장 약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내가 가장 약한 줄 아느냐. 너희들은 내가 다 강하고 다 능치 못하고 다 응? 전지 전능하시고 뭐 사랑이시고 별지 네가 나의 속성 다 들어 안다. 근데 난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 약한 거 있대. 무엇이냐.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한테 늘어질 때는 나는 내어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외면치 못하고 나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밖에 없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뭐냐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 그건 뻔했으니까 나는 그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들기 시작한 게 그때서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여 찾으라 찾을 것이여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찾았어요. 여기서 내가 꼭 받아야 할 복은 내 거를 딱 잡아당겼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창세기 15장 1절이야.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야, 이거 상급이 난 종이점이고 무슨 칭찬의 예물이고 뭐가 있을 줄 알았더니 오메 상이 오 하나님이네. 놀랐어요.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저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없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미련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정수가, 정수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성급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봤거든요. 목격했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가 터졌을 때 오산이 기도원에서 회개가 터졌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사도바울? 난 부럽지 않아. 사도바울같이 나도 빛을 받았어. 빛을 받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줘.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먼저 깨달아야 겸손한 자리에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지.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는 절대 하나님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주요. 근데 그 빛을 받았을 때는 나는 죄인으로 발견돼. 우리 하나님이 의의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 안에 들어오더라는 말이에요. 나 이 죄인을 위해 요만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심이 알아졌고 믿어졌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고 알아졌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치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상속물이야. 그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일 획기적인 게 나를 아담과 하와가 불순정함으로 이 땅에 합법적으로 내어 쫓긴 그 조상이 되는 걸 한번 생각해봤고
나는 그의 조상의 후손이니까 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러기 위해서 두려워했었는데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지하로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진 우리의 인간의 그 우두머리의 사탄을 발로 밟아 죽이는 그러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니까 그 믿음이 나는 평생이 지금 그때서부터 오늘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 난 그때부터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우리의 신음 혈과 입이 아니여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면 우리의 신음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여 하늘의 견고한 지인을 파는 강력인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평탄케 하고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시는 이의 역사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6장 12절과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으로 나는 항상 무장을 하고 있었어. 사탄이 나에게 틈타면 나는 사탄이 어떻게 틈타는지 몰랐어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여튼 너를 괴롭게 하고 남을 헐뜯게 하고 이런 얘기가 와서 너에게 격동함을 일으키고 너에게 분함을 일으키고 너에게 악을 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이번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탄은 너를 아프게 할 거고 너는 속상해 할 거고 이간질해서 격동해서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는 난 여지없이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버려라. 저는 그 훈련을 80년도서부터 해왔어요. 그 훈련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아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 막 속상했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속상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적해버린 거야? 아니 떠나가버리더라니까 대적하니까. 근데 내가 대적하고 떠나버리는 걸 내가 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겠습니까? 그 믿는 자는 필히 전신갑주를 입는데 지금 믿는 자들이 전신갑주 입고 자기가 수시로 오는 그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난 못 들어봤어. 난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 내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을 옆으로 갔는데 지난번에 우리 저기 가지 않았습니까? 울산 가지 않았습니까? 네. 가셨잖아. 맞아요. 다 가셨잖아. 맞아요. 아, 그 양반도 그 고영구 목사님도 네, 그 목사님도 말씀을 전해서 야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멍석 깔아놨다 싶어서 내가 좋아서 그러는데 어머 이 양반이 앞서 가시네. 약속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나 떠나오던 날 밤에 얻은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셔서 나하고 방에 앉았는데 아우 나하고 한번 논쟁을 해보제. 논쟁? 난 논쟁을 안 해봤거든요. 논쟁을 해보제. 무슨 말을 해도 받아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하자면 그 홍 목사 마냥 그 말씀을 풀이를 많이 하시더만 말씀의 풀이 말씀의 뜻이 말의 뜻이요 이런 것이라고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그에게 예언하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예언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야. 그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믿음을 너만큼 주었는데 넌 큰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아주 칭찬이 늘어졌어. 칭찬이 늘어졌어.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나중에 그러나 영어로 but 그러나 난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 사람 보고 하는 얘기야 지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하뇨? 그게 예언이야. 이 양반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대. 그러니까 나는 내 입으로 그렇게 예언하는 건 처음이니까 아우 내가 그냥 황당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고
하옵니까? 응? 무슨 말씀 그래? 적어도 목사니까. 그도 목사니까. 아우, 나 집에 와서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기도를 해왔는데, 딱 설교 한 편을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가 또 내게 묻거든?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가 왔는데, 기도에 대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또, 주기도, 골반 기도, 뭐 이런 걸 그냥, 내가 예언한 거에 대해서는 상상치도 못하게. 그때서부터 근데 예언 받고서 21일 날 기도를 했대요. 그 양반이 21일 동안 뭘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주님, 그가 2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했더니 나 설교 한 편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 기가 막혀서 나 첫 번째, 현실에 직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에 직시해야 돼. 자기 주인을 살펴서 현실에 직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불의한 재판장 앞에 송사하는 과부. 그게 절실해서 막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에도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송사하는 소망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실한 마음은 불의한 재판장 앞에 송사하는 과부,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려는 거고, 두 번째 절박한 상황은 밤중에 친구가 떡 세 덩이 빌리러 와가지고 혼돈 들기면서 자찬 들기는 중에서 떡 세 덩이 빌려달라 막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떡 빌려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친구로서는 안 빌려준다고 했어. 그러나 네가 강청함으로 절박하다고 하니까는 내가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를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것도 있고, 절실하게 기도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라기 4장 3장 10절에 보면, 말라기 4장 보면은 치료의 강선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치료의 강선을 받았어요. 저 오약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버틴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읽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다 복을 받았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복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오거든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속성을 다 두 마디로 표현한다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얘기야. 그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는 것이 경외하는 거고, 부여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고 죄인인 나를 구속하시고 자녀삼아 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믿으라. 그렇게 믿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해라고 말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내 생명과 삶을 올인해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말미암아 얻는
소유는 얼마나 가치가 큰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그 가치가 큰지 내 생각 아낌없이 내던질 수 이런 그럴 수가 충분히 있다. 가치가 있다는 말이야. 아, 네. 성경 어딘가 보면 있어요. 누가 먼저 드려 갚으심을 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큰 복이고 이렇게 나게 벅찬 축복이면 내가 왜 뭐 진작 드릴 걸. 그래서 하는 얘기가 누가 먼저 드려 갚으심을 얻겠느냐. 그 고백, 그런 자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몰랐으니까 지금 매지락 하고선 안 갔지. 하나님은 오라 해도 안 갔지. 이렇게 좋은 거라면 그냥 대안이 깨지게 먼저 갔을 거란 말이야. 아, 네. 하여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신나라는 얘기. 아, 네.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몰라. 근데 천국,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한테 당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1600년 동안에 40명을 통해서 시대발로다가 그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한마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고 말해요.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여기서 아등바등 바라는 것들의 실상만 보고서 주여. 앞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 참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 증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보너스야. 그건 구할 필요가 없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를 받아야지. 아멘. 영원히 잘돼 범사가 잘 되죠. 영원히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되면 그건 모래에 지은 집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감춰놔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부터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라는 것들에만 실상이 될 거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보지 못하는 증거를 받을 생각을 안 한다고요.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침나는 데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아까 마음 처음 얘기는 하나님 불쌍한 사람 보면 지나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야말로 불쌍, 내가 나 사람도 불쌍하면 뭘 좀 드러내주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자 그냥 드러내주는 게 뭐냐면 긍휼을 베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긍휼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세례야. 피세례 증가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십니다. 빛의 증거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빛이 오면요 분별이 돼요. 눈이 밝아져요. 보여주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 난 영생도 천국 영생도 얻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처구니가 없대요. 스스로에게 속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대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는 맷돌에 아랫진과 웃돌 아랫돌과 웃돌과 연결해주는 요 꼬리가 이게 어처구니인데 이 어처구니가 없는 맷돌을 돌리면요 안 돌아가요. 그래 인생의 삶을 헛산다는 얘기야. 남이 나를 속이면 가서 뒤어받기라도 싸움이라도 하고 할 텐데 내가 나에게 속는 것은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 나를 좀 시험해보라 하는 게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가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좀 시험해 봐라.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래. 두 번째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시험해 보래. 세 번째는 마태복음 아니 말라기서 3장 10절 11절 시험해 봐.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래. 그런 딴 성경에는 분별해 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서 13장 5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요 요망상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식사니까 내가 요망상 응? 내 양을 채워주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책임이 따라. 믿음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지 너희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 관한의 것도 아니고 너희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책임이 있어서 믿음에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 요망상, 희망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건 자기들의 요구사항이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도 온유 되어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이야. 성령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 네 안에 있다. 그거 좋아. 장소를 얘기하는 건 좋아. 네 안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한테 왔느냐 그 말이에요. 슬며시 담 넘어왔느냐 아니면 탕탕 두드리고 왔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빛을 받으면 눈이 밝아져요.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선악을 분별하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죄를 분별하라고 보낸 거지. 아까 목사님 되자 율법과 은혜라는데 전 조금 좀 틀려요. 난 은혜와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은혜는 거저받는 문제지만 은총은 거저받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은총은 그냥 주시지 않더라고. 대가를 바라고 계시는데 달라 그래. 나를 달라 그래. 네 목숨을 달라. 내가 내 목숨을 주리라. 내 목숨이 중합니까? 하나님 목숨이 중합니까? 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죽고자 했어요. 죽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빨리 나 데려가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님 속으로 싹 집어넣고 그 다음서부터 주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런 축복이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어. 이런 축복이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도 되는 건지 정말 참 기가 막혔어요. 하여튼 너의 믿음이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정하라. 영혼이 다 잘돼. 근데 한 가지 잘 안 되는 게 있어. 뭐였느냐 하면 저는 삶이 변하지 않더라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예요. 가난한 건 아주 정한 일체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랬는데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게 헛것이 되어버리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를 부역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미 와서 타인에게 사셨다는데. 그를 비유해서 나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는 점검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시험해봐라. 요한에서 4장 1절입니다. 2절로 나왔어. 나를 착각 빛까지 휙휙휙휙 역사하는 영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광선이야. 우리 하나님 말씀이 무섭게 나오지 입으로 나오게 무섭게 그냥 앞서가지. 이게 내 영이 하나님을 앞서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때 처음에는 그게 아주 신기했었는데 나중에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만나 주님 뒤에 갈 테니까 하나님 내 앞서 좀 가세요. 나는 하나님 앞서가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고 급한 게 있으니까 나 그렇게 해달라. 아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야. 내가 이제까지 나를 응? 인도하는 일은 임마누엘이었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었어. 근데 그때 내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주의기를 예배하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와서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주는데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 거다 그 말이야. 내 뒤에 오는 이는 내 뒤에 오는 이는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지금도 권고한 삶을 살았을 거야. 영혼이 기쁜 것만 해서 에이 죽으면 내 영혼은 천국까지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았을 거야. 근데 나는 세례 요한의 말이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로라. 나는 아니로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줬는데 지금도 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아직도 많아. 목사님이 이 약식 세례 준 것만 받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례를 주셔요. 물로 세례를 주셔요. 즉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를 예배 예수를 처음 믿으면 율법 아래로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은혜 줘서 은혜 줄 때는 그때는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원도 왔을 테고 세례요한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는 세례요한이요 세례요한을 증거하는 이는 우리라고 말해요. 나는 모르다가 세례요한을 나는 예수가 아니니까 반가처럼 모르다가 이 세례요한의 말을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요한복음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자가 있는데 곧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어요. 세례요한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다가 아까 여기 말씀대로 바깥 하라고 그러잖아요. 턴 회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토설하는 회개는 우리 인간에게 지은 죄예요. 돌이키는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한 자는 토설하는 회개하기가 쉬워요. 근데 토설하는 회개하고 전혀 그게 다인 줄 알고 있는 속고 있는 사람은 이건 가능성이 없어. 생각을 바꾸는 턴하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턴하는 그러한 신앙이 그게 회심이라고 그래요. 아까 그 목사님은 맞아요. 회심이에요. 그 회개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회개예요. 너의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시험해봐라. 11조. 11조 해봤어요. 11조하면 참고 넘친데. 그래서 10에 2조도 하고 3조도 하고 그랬어요. 난 말씀을 믿으니까. 그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계산하는데 보니까 창고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갖다 놓으면 창고 없어졌잖아. 그랬더니 네 건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다. 야, 이 온 천하가 하나님 건 다 내 거야. 그 창고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후부터는 물질의 궁함을 경험해보지 못했어.
지출은 돼 있는데 들어온 데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가 천국을 침례해서 천국을 소유하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성경에 있죠.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을 어떤 목사님은 뭐 바빠서 그런데 내가 교회가 됐다면 내 머리대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잖아. 영접해서 나를 통치하셔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요 나는 머리가 없어요. 뭐 내 머리대 내 머리인데 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 내 몸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제 입에 저는 신앙이 못한다 안한다는 말 없어요. 못해요. 차라리 못하고 안한다면 입 딱 다물고 있지 내 입으로 발설은 못해요. 나 못합니다. 나 안합니다. 그 사람은 못해요. 왜냐? 나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인계했으니까 너는 결정권을 나한테 반납했으니까 너는 결정을 안 한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 못한다. 너는 경건의 모양만인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라. 난 그리스도 안에 돌아 있는 사람이니 그 말씀이 당연합니다. 옳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말을 못해요. 하여튼 여기 세 네 번째 것은 하나님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네 번째. 에베소 5장 10절에 있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데 전도하면요 전도도 기뻐하시고 기도도 기뻐하시고 회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추려보니까 전도는 즉시 기쁨이 있죠. 보람도 있고요. 내 믿음이 성장이 됩니다. 전도하면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다놓고 보면 보람을 느껴져요. 우선 기뻐요. 이 세 가지가 보장받아요. 기도는 하는데 신령한 복을 받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천국 침례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일 나같이 미련한 자가 미련해 보이세요. 난 미련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도를 믿었기 때문에 난 미련한 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날 들어 미련하대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럼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전까지 내가 내 임의대로 재해석, 말씀을 재해석해가지고 기도했던 건 배설물로 내려보내고 그때부터 새롭게 기도한 것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지금 내가 순정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 그 일을 구한다. 난 그 나라 그 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나는 지금 순정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 그 일을 구합나니 그 나라 그 일을 주시옵소서. 그 나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나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주시옵소서. 구하라 하니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 나라 그 일을 구합나이다. 나는 저는요 좀 사람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서 그런지 앞에 당장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람들 뭐 금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금식하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 내 제 시대는 금식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럼 참으로 날짜 정하고 가. 나는 웃겼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가는, 믿고 저 기도하는 거냐고. 뭘 20일 다니엘 기도니, 뭘 일주일 기도니, 무슨 뭐 40일 기도니 한다고 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 기뻐도 하시겠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금식하면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인데 뭘 일주일하고 다스리하고 열흘하고 20일하고 40일을 해요. 죽은 사람이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뭘 요구하면서 굶어보세요. 그거 그냥 어떻게 될까봐 그냥 병날까봐 그냥 막 이것 해서 그냥 나중에는 안 죽는다고 막 이래다가도 그냥 베풀어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똑같아.
죽을 것이었다. 저는 80평생 45년째 지금 신앙생활에도 금식을 왜 안 했겠어요? 근데 날짜를 잡고 해본 적은 없어. 시작을 해. 시작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럼 말씀이 와요. 그러면 그 말씀 받으면 그때가 그게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너무 고마운 말씀이면 이틀 삶을 보너스 드려요. 내가 생명을. 나는 당뇨 환자예요. 근데 한때만 굶으면 쫄르르 고무풍선에 바람 빠질 듯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음식을 하니까 세상에 9일 동안 하게 되더라. 9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음식이 뭔지 몰라. 굶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음식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음식은 엄청 비밀이 있어요. 비밀은 어디다 숨겨둔 게 아니야. 우리 눈에 눈꺼풀이 휘어서 자세히 안 보는 거야. 눈을 뜨고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보는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요 정말 참 응?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요. 기도하면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아까 얘기했죠.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앞에 송사하는 과부 심령으로 떡 세 덩이 얻으러 와서 강청해서 친구네 물리에서는 안 준다고 그랬어. 네가 강청하게 귀찮게 강청하게 했기 때문에 법 걸어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시작을 했지만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응답받을 때까지 하다 보니까 석 달 여름도 가더라고요. 그 석 달 여름도 난 받아냈으니까 그만뒀지. 받아내지 않았으면 석 달 여름도 더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의 비내는 저 안 좋으면 저 끝내지 못한다 이런 거를 하나님께 인식시켜 드리라고 말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거두면 그만인 거지. 무슨 그걸 그렇게 아까워해요. 이왕 하나님 믿는다고 왔으면 죄종이 됐으면 죽어도 일계명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도 요 조등이들다는 그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이 내게 먼저 일절 사랑을 보여주셔서 긍휼도 베풀어 주셨고 제가 또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이뻐졌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런 걸 못하냐고 말해요. 손발로만 해야 사랑이냐고 말해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의 회개가 있어요. 2장 38절. 2장 38절.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베드로의 회개예요. 베드로의 회개인데 그거는 우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또 한 가지 회개가 있는데 그거는 무슨 회개냐면 3장 19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라. 베드로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고 또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는 그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이 있고 천국 복음이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예수의 복음은 토설하는 거 성령을 선물을 받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회개는 복음은 그는 주께서 그래서 예수를 보냈네. 그러면 주는 누구? 그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예요? 삼위일체가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잘 분별해야 돼요.
순종하는 대가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선지자들의 회개 촉구는 왜 회개를 하게 하는 줄 알아요? 보지 않은 죄, 듣지 않은 죄, 명령에 불성한 죄, 외면한 죄,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죄, 찾지 않은 죄. 만일에 순종을 하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요. 누가? 하나님이, 주가. 뭐라 하냐면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적것이로라. 그러면 당신네들은 예수가 육체로 오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마리아의 몸에 오는 마리아의 몸에 육체로 오신 걸 믿습니까? 내 안에 육체로 오시는 걸 믿습니까? 주여. 믿음대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3장 23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아까 그러잖아요. 이 목사님이 두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은총이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율법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끝났습니다. 다 됐어요? 밧데리가 조금 남았는데. 아, 이거 그냥 다 못 해드려서. 다음에 또 하실까요? 네. 마무리 지으시죠. 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요거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들이 끊어진다고 했고 그 종을 복주시라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사 먼저 누가 들으면 예수보다 먼저 보내사 우리를 하여금 회개해서 그 악함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돼서 지금이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이 있대. 만일에 회개치 않으면 멸망을 받는 지게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냥 각자 귀 있는 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